오늘은 소이자또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소이자또에 들어가려면 대부도 방아머리와 인천 연안부두에서 출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대부도 방아머리에서 출발해 보겠습니다. 승봉도와 대이작도를 경유하기 때문에 소이작도까지는 약 1시간 40분 정도 걸립니다. 휴일에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 배가 매우 혼잡합니다. 배가 출발하면 많은 갈매기들이 날아드는데 잠시 보실까요? Un par de ojitos negros, cielito lindo de contrabando. 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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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nta, no llores, porque cantando se alegran, cielito lindo los corazones. 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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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nta, no llores, porque cantando se alegran, cielito lindo los corazones. 드디어 소이작도가 눈앞에 보이는군요. 소이작도에 도착했습니다. 사람들이 서둘러 내리는군요. A nadie, cielito lindo, que a mí me toca. 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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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nta. 소이작도에는 조그마한 모래해변이 있어 산책하기에 좋으며 조개 등을 잡을 수 있는 갯벌 체험이 가능합니다. 조그마한 섬이기 때문에 보통 펜션에서 숙박, 낚시와 갯벌 체험 등을 묶어서 손님을 받습니다. 낚시한 고기를 합쳐서 푸짐한 회를 저녁 식사로 제공하는 펜션들이 있습니다. 색다른 상차림으로 푸짐하게 대접받는 느낌입니다. 앞에 오시네. 이러한 상차림은 낚싯배에서 잡은 고기로 회를 썰어 낚시꾼들에게 제공할 때 쓰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잘랐더니 향이 좀 아직 드러나네. 장마철이다. 별도의 접시가 필요 없는 상차림입니다. 야, 회 많이 있으니까 천천히 많이 드세요. 아, 예. 시간이 되시면 선착장 앞에서 시작되는 손가락 바위까지 데크길을 산책해 보세요. 해변을 따라 데크길이 잘 조성되어 있습니다. 손가락 바위까지는 왕복 약 40분 정도 걸립니다. 건너편에 보이는 섬은 대이작도입니다. 낚시배를 타게 되면 소이작도와 대이작도 사이 바다를 오가며 낚시를 하게 됩니다.
때로는 잠시 사색에 잠겨 혼자 걸어보는 것도 좋을 듯 싶네요.